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 지금 시간이 22시 50분이네요 밤 10시 50분입니다 지금 저는 천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화물일을 하기 전까지 저는 천안이 경기도인 줄 알았거든요. 거의 서울에 붙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 충청도더라고요. 천안이 지나면은 천안을 지나면 경기도이기는 한데 하여튼 천안도 충청도라는 걸 화물일을 하고 알았습니다. 우리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이 화물일이 보면은 다른 화물일도 다 마찬가지고요. 시간착이 있고 그 다음에 순번착이 있습니다.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도착한 순서대로, 그러니까 이제 순번으로 작업을 하는 곳에 제가 배차를 받아서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집에서 조금 서둘렀습니다. 한 7시 정도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. 제가 가는 작업지가 보통 차가 한 10대, 많게는 한 15대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순번 작업이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7시 정도에 출발했으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에요. 진짜로 순번만 1, 2등, 3등 안에 최소한 들려면 한 4, 5시 그때쯤에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저는 집에서 애들하고 좀 시간 보내다가 한 7시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가도 제가 봤을 때 한 중간 정도? 중간 정도의 등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차일 때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고 약간 이제 여유를 두고 가면 되거든요. 뭐 월요일 아침 9시 착, 10시 착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부산에서 조금 넉넉하게 한 4시 정도에만 일어나서 와도, 출발을 해도 뭐 1시간 정도 여유 두고 경기도권에 다 도착을 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, 이제 이렇게 순번착이면 조금 이제 서둘러서 올라와야 됩니다. 보통 우리 장거리 하시는 분들이 저녁 9시 전후를 기준으로 다 상행을 하시거든요. 올라가시거든요. 도로비 할인 때문에.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 밤 9시, 한 8, 9시를 기준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경기도권에 도착하면 이제 한 12시, 1시 이 정도가 됩니다. 그나마 그 시간대에 올라가야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이 자는 시간, 새벽 시간에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. 우리도 그 직장 생활 하는 분들처럼의 그런 하루 일과 패턴이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. 그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월요일 도착하는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이날은 집에 계시다가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웬만하면 이제 일요일 날도 그냥 저녁에 한 9시나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편입니다. 그래야 한 주가 조금 그래도 덜 피곤하더라고요. 자, 일단 지금 보자. 목천까지 4km 남았네요. 이제 천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천안이 굉장히 크고 길어요. 천안 지나면 이제 바로 경기도 안성이 되거든요. 제가 오늘 갈 곳은 용인입니다. 용인. 그 작업지에 제가 과연 오늘 보자 도착하면 지금 11시니까 한 12시쯤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등일지 일단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체크. 자, 그리고 이 순번 작업이 되면, 순번착을 받으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가는 작업지에 차가 보통 10대에서 한 15대 정도 온다 그랬잖아요. 그럼 이 고속도로에서 그 말없는 이런 그 경쟁이 벌어집니다. 그 눈치 싸움. 보통 우리가 보면 컨테이너 종류, 뭐 드라이 컨테이너, 냉동 컨테이너 이렇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같은 선사, 뭐 만약에 제가 오늘 냉동 컨테이너를 실었고 같은 선사에 그 다음에 방향이 또 같다, 이렇게 경부선으로 같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, 그러면 같은 창고에 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좀 경쟁을 하는 거죠. 앞에 차는 뭐 초월당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,
뒤에 가는 차는 저 차를 추월하려고 할 거고, 그게 순번 작업입니다. 순번 작업. 물론 모든 차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이제 작업 순번을 아예 신경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신경을 안 쓸 순 없더라고요. 그렇다고 막 이게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듯이 그런 건 아니고, 좀 이제 그런 약간 순위 경쟁, 우리 어릴 때 왜 릴레이 개주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자, 이제 작업지에 다 왔습니다. 오늘 과연 몇 등일지 좀 약간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자, 옆으로 보면 이 담벼락을 지나면은 뭐야? 3등이네요, 3등. 와. 3등입니다, 3등. 여기 두대 보이시죠? 이렇게 서둘러 와도 그나마 3등이면 뭐 그리 나쁘지 않은 등수인 것 같습니다. 보자, 차를 돌려서 차 보이죠? 앞에 3등입니다. 3등. 옆에 자리 한 군데 비었거든요. 여기 차 대놓고 이제 아침까지 자면 됩니다. 아침까지.
자, 그래도 3등이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. 이제 도착했으니까 푹 자고, 3등이면은 내일 오전에는 또 부산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뭐 출출하긴 한데 시간이 늦어서 그냥 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